이 꽃병으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평범한 이 꽃병에 환상을 불어넣은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숨어있는 판타지를 찾아낸 그는 세상을 흥미롭게 만든 디자이너 하임의 아욘입니다. 디자인은 세상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 하임의 아욘의 손에서 평범했던 의자는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으로, 크리스탈은 열대과일의 싱그러움으로 변해 기능적인 사물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가 됩니다. 그는 사물에 판타지의 날개를 달아 디자인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임의 아욘은 여러 가지 재료, 기법, 형태, 유머를 섞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서로 다른 것들의 조합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들죠. 하임의 아욘에게 세상은 자신을 표현하는 커다란 캔버스였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뛰어넘어 진부하고 획일적인 흐름을 바꿔놓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모든 사물에 숨어있는 또 다른 세상을 찾는 디자이너, 디자인계의 몽상가 하임의 아욘입니다.